안녕하십니까. 터놓고 말합시다의 아나운서 함윤호입니다. 농사를 짓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바로 하늘의 날씨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지난 4월 이상 저온으로 인해서 냉해 피해가 발생한 데 이어서요, 6월에는 느닷없는 우박과 폭우 피해로 출하를 앞둔 농작물이 파손되는 등 심각한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여기에다가 전북에서는 최초로 익산 지역에서 과수화상병까지 발생한 상황이 겹쳤습니다. 자, 코로나19로 인한 소비 부진과 인력난 등으로 가뜩이나 어려운 상황에서 이 같은 자연재해 피해가 연이어서 발생을 하면서요, 농가의 시름은 깊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터놓고 말합시다에서 전북의 농가 자연재해 피해 보완 대책은 무엇인가를 주제로 함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농가의 피해 상황 알아보고요, 또 전략표 차원의 지원 대책, 그리고 재해보험 보상률 확대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근본 대책들 무엇인지 토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터놓고 말합시다는 사전 녹음 방송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물론 유튜브에서 KBS 전주 총국이나 터놓고 말합시다를 검색하시면 실시간 보기와 다시 보기도 가능합니다. 많은 의견과 제보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토론에 들어가기 앞서 도민들은 이따른 자연재해 피해를 겪고 있는 농민들에게 필요한 대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김세별 리포터의 도민 인서트로 함께 들어보시죠. 요즘 농가에 냉해나 우박 같은 자연재해부터 과수화상병까지 발생하고 있는데 농민들 입장에서는 엎친 데 겹친 기억일 것 같아요. 가뜩이나 코로나로 피해가 클 텐데 농민들이 식량 주권을 지킬 수 있게 적절한 피해 보상이 이루어져야 할 것 같고요. 장마 끝나면 과일 터지거나 더위 때문에 피해가 나기도 하잖아요. 피해가 발생하지 않게 해야겠고, 전북이 농민들이 많은 만큼 자연재해에 대한 전담 부서를 설치하든지 시설물을 늘리는데 많은 노력을 해주면은 농민들이 더 좋을 것 같아요. 농민들의 실제 생활 일반 주민들은 잘 모르잖아요. 고통분담 차원에서 모양이 좀 좋지 않더라도 지역 물건을 살려고 노력을 하는 편이고요. 근데 요즘 보면 전염력 강한 과수화상병 이게 유행이라던데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신고 제도라든지 농민들에 대한 교육이 좀 더 활성화되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농업재해 보험이 보상률이 축소됐다고 들었는데 보험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보상률을 확대하거나 뭐 보상 품목을 한정지지 말고 넓게 확대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농산물 가격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좀 많은 노력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농업이 힘들어지면 결국은 국민들에게 타격이 올 텐데 농민들이 농사를 짓는 것에 대해서 경제적으로도 보장이 되고 자긍심도 느낄 수 있게끔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네, 도민들이 생각하는 전북의 농가 피해 대책에 대한 목소리를 들으셨습니다. 오늘 두 분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라북도 농축수산식품국의 최재윤 국장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네. 자, 그리고 전북 농민의 무주지회 강우석 회장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예,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회장님, 무주에서 오셨습니다. 예. 무주 어느 면이십니까? 무주군 무풍면에서 왔습니다. 아유, 그러면 굉장히 저 무주에서도 끝쪽이실 텐데 오시는데 꽤 오래 걸리셨을 것 같습니다. 예, 오늘 비가 와가지고 한 2시간 정도 걸려서 왔습니다. 이야, 2시간 걸쳐서 우리 예, 농업 관련된 이야기를 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요즘에는 어떤 농사 일을 하세요? 예, 저희 고향 무풍은 이제 주 작목이 사과고. 예. 저는 그 사과밭 사이에서 이제 포도 중심으로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사과를 하셨다가 지금 포도로 좀 전향하신 건가요? 예, 사과 농사 한 10년 넘게 하다가 이제 두 가지를 병행하다가 사과는 이제 포기하고 포도로 전업농을 하고 있습니다. 포도는 좀 그래도 괜찮습니까? 포도도 전에 품종 같은 경우에는 그 좀 캠벨이나 검은 포도는 소비자 외면을 많이 받았는데 예, 요즘 이제 나오는 그 샤인마스켓이나 이제 거봉 쪽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사과보다는 조금 뭐 소득은 낮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농사짓는 분들 뭐 풍작이 될지 흉작이 될지 하늘에 달려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것 같은데 요즘에는 하늘뿐만 아니라 뭐 여러 가지 요소들이 겹쳐 있어서 냉해, 우박, 폭우, 햇볕 대인, 과수화상병, 그러니까 이제 뭐 벌레라든지 곤충에 그렇죠, 의해서 나오는 또 장마. 요즘 농사짓기 어려우실 것 같아요. 가면 갈수록 농사짓는 게 너무 힘들어져요. 농사를 지어놔도 판로가 걱정이고 또 자연재해 와서 품위가 안 좋아지면 또 금액 때문에 문제가 예, 되고 참 힘들어요, 요새 농사짓는 자체가. 예. 강우석 회장님의 목소리를 좀 더 많이 들으신 이유는 최재용 회장님 이미 다 알고 계시고 네, 같이 고민하고 네, 계시죠. 네. 예. 참 지금 마스크를 또 쓰고 계시고 코로나19 속에서 뭐 많은 분들이 힘드시겠지만 아니 쓰셔도 네, 괜찮습니다. 특히 농가에서도 더 힘든 상황이 길어지고 있는데
어떻게 들으셨어요? 특히나 우리 전라북도 올해 냉해라든지 뭐 햇볕대임 익산에 또 낭산이죠? 과수화상병까지 네네. 오고 뭐 그래서 더욱더 고민이 좀 많으실 것 같은데. 예, 이제 우리 사회 전체적으로 코로나19로 위축이 되고 경제활동이 많이 좀 침체 조짐이 좀 들고 있는데, 우리 농업의 환경도 그 코로나19와 못지않게 굉장히 좀 복잡해지고 또 위험해지고, 또 그런 환경에 우리 농업인들이, 우리 농작물들이 노출되는 빈도가 점점 너무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올해만 해도 벌써 큰뭐그 냉해, 우박, 또뭐 폭우, 그렇죠. 이런 것들을 벌써 이제 세 차례나 크게 겪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것이 아직 시작이라는 것이 조금 이제 문제이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좀 고민이 오늘 논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코로나19 속에 그 어려운 농가들을 위해서 드라이브스루 판매를 통해서 판로 확대에 네. 또 노력들을 많이 하셨고 예. 실질적으로 또 도움이 많이 됐을 것 같습니다. 그 친환경 농산물 쪽이 상당히 좀 초반에 굉장히 좀 문제가 좀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농산물보다도 이제 친환경 농산물 같은 경우는 수요와 공급을 맞추기 위해서 계획 생산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계획된 그 공급을 염두에 두고 농산물을 키웠는데, 3월달, 4월달 계약이 자꾸 미뤄지면서 농작물들을 어떻게 판로가 이제 없어진 거죠.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친환경일수록 또 이렇게 품위가 떨어지다 보니까 시장에다가 일반 뭐 공판장에 내게 되면 제값을 도저히 받을 수 없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어떤 꾸러미라든지 말씀하신 드라이브 스루라든지 또 하여튼 뭐 직판 행사라든지 다양한 방법을 위해서 통해서 함께 노력을 했습니다만, 뭐좀 많은 부족한 부분은 좀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4월로 다시 거슬러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우석 회장님, 냉해 피해. 4월에 냉해 피해를 입을 때는 아니죠, 사실은. 4월이면 꽃이 개화기 그렇죠. 시절이니까 실제 그때 냉해가 오면 안 되는데, 올해 3월달이 또 너무 따뜻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맞습니다. 3월달이 너무 따뜻해가지고 이 나무들이 빨리 활동을 피죠. 시작을 했는데, 4월달에 무풍 같은 게 영하권이 한 일주일 이상 지속되니까 이 꽃이 핀 상태에서 영하권이 돼버리니까 뭐 수정 벌이 안 날아다니니까 수정 불량이 되고, 꽃 우리가 말하는 우리 농민이 말하는 꽃대가 길어져야 되는데 짧아가지고 지금 달려있는 사과들이 제그 기능을 할수 있는 사과가 한 1~20% 이 정도밖에 안 되고, 제그 기능을 못한 사과들이 지금 다 달려있는 상태죠. 그러니까 열매가 열린다 하더라도 그게 이제 정상적인 열매가 아닐 수 있다. 그렇죠. 근데 우리 농민들은 그걸 원래는 그걸 따버려야 되는데 따낼 수가 없는 게, 양이 그걸 적지 다, 않. 아니, 다 따버리게 되면 나무가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미쳐버려. 그래서 그 애는 작년 가을부터 우리가 뭐 퇴비하고 다준 상태에서 그걸 따버리게 되면 이 나무가 내년 꽃을 형성을 안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영양분이 충분히 있는데 영양분을 그렇죠. 써야 되는데 그다 따주게 되면은 영양분을 쓸데없어서 나무만 우짜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년에 맺힐 꽃눈을 형성을 못 하기 때문에 내년이 문제가 되고, 그럼 뭐 그다음, 그래서 지금 따내지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냉해 뭐 우박 피해를 받은 그 과수 농가 같은 경우는 가서 보면 뭐 일반인들 보기에는 저 매달려 있네 이렇게 보일 수도 있겠지만, 그러니까요. 그건 정말 뭐 수확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년도에 수확을 하기 위해서, 내년도에 다시 수확을 농작물을 사과를 얻기 위해서는 그냥 올해는 그냥 나무에다가 그냥 그저 매달아 둔다 이렇게 보시면 맞습니다. 저도 시골 사람이었습니다만 그 말씀은 제가 오늘 처음 듣는 것 같은데, 사실 근데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그런 냉해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 어떠세요, 회장님? 그렇죠. 저희 무풍이라는 데가 지금 이 대한민국 10승지 중에 하나라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제일 제가 기억이 제일 큰 피해는 루사 때 제일 태풍. 큰 피해를 봤었는데, 그 말고는 이상기온의 피해가 거의 없었습니다. 태풍이야 뭐 어쩔 수가 없는 근데 상황이었으니까. 최근 한 3년 사이에 계속 해마다 이 4월, 5월 냉해가 오고 있고, 그한 5년 전부터 이제 일소 피해가, 그러니까 햇빛 대임 현상, 이게 한 5년 전부터 이게 계속 이게 주기적으로 이렇게 오니까
이 농가가 이제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이 몇지 않습니까? 자연재해는. 햇볕 때임은 이제 뭐 양파를 예를 들어서 수확하고 한 2, 3일 말려야 되는데 그 말리는 시기에 갑자기 햇볕이 뜨거워서 오는 그 현상. 아니요. 그 사과나 이 과수 같은 경우 나무에 달린 채로 그냥 햇빛에 데워버려요. 아, 달린 채로도요? 네. 그래서 이게 곧 대임 부분이 이제 썩어지고. 아, 어느 정도로 뜨거웠길래 과일이 데일 정도. 온도는 저런 도시보다 온도가 올라가는 게 아니고 예. 이 햇빛 자체가 강하게 쬐버리니까 아, 직사광선이 네. 그대로 햇볕에 예. 노출된 그 사과 표면이 그러니까 우리가 말 데이는 거죠. 예. 그게 썩어버리는 거죠. 아, 저는 햇볕 데임은 이제 수확하고 난 다음에 이런 양파 같은 아. 곳에서 현상이 일어나는 것으로만 알고 있었는데 자체 과일 그 현상에서마저도 일어날 수 있다. 예, 특히 이제 뭐 그 남은 이파리가 좀 적다든지 하게 되면 그렇죠. 사과 자체에 햇빛이 직접 쓰이게 되고 예. 그렇게 되면 뭐라 합니까? 그냥 익는다고 표현이 그렇죠. 맞죠? 예, 예. 그러면 전라북도의 지금 무주 사례만 들어서도 그렇습니다만 14개 시군 대부분 다 지금 그러면 이런 햇볕 데임이라든지 냉해 피해를 거의 대부분 입었을까요? 이제 품목에 따라서 예. 더 많이 예를 들면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뭐 사과 같은 거 경우가 특히 많이 복숭아도 그럴 거고 복숭아는 예. 그래도 뭐 한 7월 아, 저기 초반 복숭아 농업은 봉지를 씌우지 않습니까? 아, 또 그렇군요. 네. 예, 그것도 네, 봉지를 씌우기 배하고. 때문에 조금 예. 덜하고 그러면 사과가 가장 큰 피해 예, 작물이 될 수 있겠네요. 배도 봉지를 씌우니까 좀 덜한데 이제 사과 같은 경우는 봉지를 다 못 씌우니까 예. 햇빛 데임이 좀 심하게 나타나죠. 전라북도 냉해 피해 현황을 좀 파악하셨을 텐데요. 예, 그 앞서 회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사실 어쩌면 우리 무풍, 그러니까 무죽은 무풍면은 예. 대한민국 10승지 중에 한 곳이기 때문에 그나마라도 그렇게 느끼셨을지 모르지만 더 전체적으로 보면 저희가 2002년부터 이제 통계를 이렇게 이제 현황을 좀 잡고 있는데 예. 우박 피해가 2010년 이후에 그러니까 최근 10년이죠. 최근 10년 사이에 6번 정도가 우박 피해가 났습니다. 맞아요. 저도 그 정도 뉴스 했던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예. 그 우박 피해가 뭐 6월 달 이번처럼 6월 뭐 현충일 즈음에서 난 경우도 있고 예. 가장 늦는 경우는 뭐 7월 17일까지 우박 피해가 났습니다. 근데 그 시기에 우박이 떨어졌다는 건 열매가 이미 있을 때 떨어졌다는 그렇죠.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이 재해가 이제는 정말 뭐 광범위하게 또 연중 뭐 계속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맞을 것 같고요. 예. 그 지금 뭐 말씀하셨던 이제 냉해 같은 경우는 예. 이제 4월 5일 날 좀 났는데 사실은 이제 매년 보면 4월 식목일 즈음 또 뭐 어린이날 어버이날 즈음 이때가 또 항상 보면 이제 뭐 꽃이 피고 작목에 따라서 꽃이 피는 시기가 많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특히 이제 내용 저온 피해 냉온 피해를 굉장히 많이 보는 것 같습니다. 예, 예. 올해도 뭐 정말 그 안타깝게 4월 5일 즈음 해가지고 이 저온 피해를 받고 저희가 이게 조사를 해보니까 한 5,600 농가가 한 4,400 헥타르의 피해를 받고요. 이거에 대해서는 이제 지난 5월 말까지 해가지고 정밀한 조사를 해서 이제 농식품부하고 또 시군하고 함께 이 조사가 좀 완료가 되었고 예. 6월 말 기준으로 해가지고 한 75억 정도가 일단 응급복구비로 네네. 지원이 됐습니다. 예. 뭐 이런 사과 같은 경우 뭐 대부분 다 노지 재배이잖아요. 그렇죠. 사과는 다 노지 재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냉해라든지 우박을 피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우박은 피할 수가 없는데 냉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방풍 팬이나 이런 그 시설을 할 수가 있는데 농가가 직접 개인이 시설하기에는 너무 그 부담률이 세죠. 그러니까 예. 기업체가 정도의 돈이 들어가야 예. 그 방제 시설을 할 수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실제로 농가에서는 못 하고 있는 거죠, 그거를. 우박 역시 피할 수 없는데 이번에 피해는 어떠셨습니까? 이번에 무주 같은 경우에 우박 피해가 한 540농가. 540농가. 네, 면적으로 한 306헥타 정도가 이번 우박 피해를 봤어요. 예. 근데 우박이 작은 우박이 아니어서 처참할 정도로 예. 모든 농작물 처참할 정도로 완전히 그러니까 줄기만 남은 상태에서 탁구공만한 우박이 발목까지 쌓일 정도로 왔으니까 짧은 시간에 그것도 쏟아지잖아요. 예. 그래서 이 한 540농가 무풍 그 무주 군내 보면 안성면이 제일 심하게 타격을 예. 받았죠. 한 동네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쑥대밭이 될 정도로 쏟아 부었거든요. 예. 그 농민들 몇 분을 만나 뵀는데 대책이 없으니까 그냥 울고만 계세요.
아니 근데 우박이 떨어지고 나서 피해를 입었는데 국장님. 네. 또 6월 중순 지나서도 장맛비가 돼가지고 침수 피해까지 있는 네. 경우들이 있잖아요. 이제 네. 농가 작물마다 좀 다르겠습니다만. 네. 네. 그 한시라도 이게 농민들이 쉴 틈이 없이 이렇게 자연재해가 일어나니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글쎄요. 하여튼 참 저희도 답답하고 그 이제 뭐 앞서 말씀하셨듯이 이제 그 재해라는 것이 이제 상시 예. 어느 때든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뭐 겨울도 마찬가지고요. 여름도 마찬가지고. 예, 네.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는 좀 더 대비를 해 줘야 될 것이고 또 우리 농가도 이제 어느 정도 뭐라 합니까? 농사 방법을 좀 바꾸어야 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파종 시기를 조금 조정을 한다든지 아하. 그럴 부분도 좀 있고 그럼 또 기후 변화에 조금 적응해 나가야 되는 거죠. 품목을 바꿔야 될 경우도 있고 예. 또 뭐 그게 다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필요 어떤 경우는 이제 뭐 우리가 무슨 뭐 비닐하우스라든지 이런 시설을 통해서 그렇죠. 이제 외부 환경으로부터 좀 벗어나거나 아.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이제 모든 농산물들이 다 그럴 수 없다는 것이 또 문제가 있죠. 예. 예. 지금 그 포도로 전환하셨는데 포도는 그런 비닐하우스 안에서 재배를 하시죠? 포도는 비닐하우스도 있고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노지 비가림 시설 위에 비닐을 이렇게 쳐서 예. 비나 이제 대비를 하고 있는데 예. 이번에 무주 안성처럼 우박이 쏟아지면 그 비닐 자체가 버티지를 못하죠. 예. 이번 주말처럼 지금 장맛비가 또 이제 내리고 있는데 이 비로 인해서 침수 피해 아무래도 수박 같은 딸기 이런 농작물이 피해 작물이 될 것 같은데 사과나 포도는 좀 예외입니까? 지금 저희 무주 같은 경우에는 제가 살고 있는 데가 해발 450입니다. 예. 그래서 침수 피해는 거의 일어나지는 않고요. 다 물이 내려가니까. 예. 예. 이제 비가 많이 올 경우에 이제 그 유실이라 그러죠. 예. 떠내려가는 거 네네. 그런 거는 이제 좀 있을 수 있지만 침수 피해 자체는 우리 무주 쪽은 그렇게 많이 일어나지는 않는 예, 정도입니다. 예. 최재형 씨, 우박과 포구 대책을 세울 수 있겠습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뭐 비닐하우스라든지 이런 작물로 전환한다든지. 그러니까 이제 뭐 자연을 우리가 뭐 막을 수 있다, 통제할 수 있다라고 항상 어쩌면 좀 불가능한 문제이고, 예, 예. 다만 이제 어떤 할 수 있다고 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농사의 어떤 재배 방법, 재배 시기, 품목 이런 것들을 이제 조정하고 변경하거나 또 약간의 어떤 뭐 시설을 통해서 또 막아보거나 아까 뭐 예. 우박 같은 경우도 필요하다면 뭐 이렇게 망을 좀 친다든가 해서 약간의 그래도 조금 보호막을 좀 친다든가 한 방법이 있을 것 같고요. 예, 예. 그다음에 이제 뭐 어떤 하우스라든지 온실 같은 것들이 있고 스마트팜 형태로 그 온실이라든지 비닐하우스를 통해서 농작물을 재배할 경우에는 그래도 피해 자연재해로부터 피해를 좀 많이 막을 수 있는 상황이 아무래도 뭐 우리가 이제 어떤 그 외부 환경과 조금 예. 뭐라 합니까 외부 환경을 막기 위한 목적으로 그런 것들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런 경우도 침수 피해는 막을 수가 없었던 상황이 이번에 일어났잖아요. 그것도 물 빠짐이라든지 어떤 시설을 좀 더 보완을 해야 될까요? 예, 이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침수는 주로 이제 평야지대에서 많이 일어났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뭐 전주, 안주, 익산, 김제, 예, 예. 군산 이렇게 평야 서부 쪽 평야지대이고. 특히 이제 논 중심으로 좀 많이 좀 침수가 일어났고 예, 예. 그런데 이제 논은 그래도 한나절 정도 뭐 잠겼다가 이게 이제 그 관수가 일어나게 돼 물이 다 빠지게 되면 예. 그래도 병충해 방제라든지 이런 어떤 이런 것들을 조치하게 되면 그래도 좀 회복이 좀 되는데 예, 그렇죠. 이제 최근에 보면 우리가 이제 논에다가 벼 대신에 다른 작물들을 좀 심게 되었습니다. 그렇죠. 예를 들면 아까 좀 말씀하신 것처럼 뭐 수박을 심는다든가 그것도 콩을 심는다든가 이런 경우가 있는데 이건 이제 일반 벼와 달리 한번 침수가 되면 물이 뭐 제 아무리 빨리 빠져도 그렇죠. 이 농작물은 섞게 되죠. 이제는 뭐 네. 뭐라고 하죠 전혀 쓸모가 없는 사용할 수 없는 농산물이 먹을 수 없는 농산물이 되기 때문에 예. 그런 부분에 대한 좀 문제가 분명히 좀 있습니다. 예. 자 그래서 이런 뭐 기후 변화에 대응에 맞춰서 어느 정도의 사전 예방도 하고는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계가 있는 것이 농촌의 현실인데 농업재 근본 대책 그 말씀하신 내용 포함해서 조금 더 있을까요? 이렇게 저희가 좀 바라봐야 될 것 같아요. 이제 그 첫 번째는 이런 농업 재해로부터 좀 재해로 벗어나는 방법 그러니까. 예. 재작년의 경우에 우리가 축산 피해가 대단했습니다. 그 이유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막 뭐랄까
과일도 어떤 화상병에 걸릴 정도, 대임에 걸릴 정도로 예, 네. 굉장히 좀 힘들었고, 또 닭이라든지 오리 이런 것들이 그런 것들이 굉장히 폐사가 좀 많이 일어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막기 위한 어떤 좀 시설, 뭐 보안 이런 것들이 이제 필요할 것 같고, 예. 그럼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노력을 다 했는데 이제 피해를 본 부분은 어떻게 할 거냐? 그 부분은 이제 두 가지로 다시 추진을 되고 있습니다. 예. 하나는 이제 그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정부와 도와 시군이 조사를 해서 응급복구를 좀 지원해 주는 거죠. 그렇죠. 이거는 정말 이제 뭐라 합니까? 그냥 일시적이고 응급처치 수준의 이제 예. 지원이 되겠고.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거는 이제 응급처치일 뿐이지. 그렇죠. 어떤 뭐 소득을 뭐 보장하라 그런 절대 아니거든요. 예, 예. 그런데 두 번째로 저희가 해야 될 것은 수입을 좀 이제 보장하기 위해서는 보험을 조금 더 이렇게 가져가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재해보험, 농작물 재해보험이죠. 혹시 무풍면에서 오신 강국석 회장님은 이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하신 거 있으세요? 저는 사과할 때는 했었는데 예. 이 포도로 바꾸면서 그 시설 재해는 들어있죠. 아. 농작물 재해, 포도 자체가 시설 재해는 해주는데 예. 이 포도는 6월 달에 꽃이 피고 하니까 저 스스로도 이 농작물 재해는 안 들고 있거든요. 예. 아, 그게 시설 재해와 농작물 재해가 좀 또 구분이 되는 겁니까? 시설은 하우스 같은 경우에 이제 태풍이나 예. 여기에 하우스가 파손됐을 때. 아, 그때는 그거 나름대로 시설이죠. 보험이 있고. 예, 시설 보험이죠. 그다음에 과일에 해당되는 농작물은 농작물 재해보험 따로 있고. 아. 전북 지역 농가들이 그러니까 많이 그 제가 설명을 예, 예. 아마 적으실 것 같은데요. 우리가 이제 그 농식품부가 운영하는 것이 농업재해에 따른 보험, 농업재해보험이라는 것이 있고 예. 이제 물론 이제 비닐하우스라는 시설도 포함합니다. 농작물과 함께.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우리 이제 행정안전부에서 이제 뭐라 합니까? 그 주택 파손이라든지 예, 네. 농가의 시설 파손에 따라서 보험을 또 이렇게 들 수가 있습니다. 예, 그 아마 그 보험을 두 번째 보험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 농작물재해보험 전라북도 농가는 어느 정도나 지금 뭐 가입을 한 상황일까요? 보험 현재 작년에 비해서는 매년 조금씩 늘어나는 추세에 있습니다. 예, 예. 저희가 이제 통계를 보게 되면 작년보다는 올해 한 뭐 10% 정도 더 이제 가입을 좀 하고 있는데 지금 전북 지역 농가의 45%만 재해보험에 가입된 걸로 조사되고 있다 이렇게 지금 나오고 네, 있는데 이제 전체 농작물의 평균이 이제 45% 정도이고 예, 예. 또 품목별로는 굉장히 좀 차이가 좀 많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예. 아까 뭐 배 사과 같은 경우는 너무 많은 이제 그 위험 요소가 있기 때문에 아. 보험 가입률이 뭐 한 70% 가까이 되고 예,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금 뭐 좀 적은 것들은 뭐 보험을 좀 더 보험 가입률이 예. 좀 낮다 이렇게 보시면 맞습니다. 농작물 재해보험으로 사과 재배하실 때 가입했을 때 혹시 보상을 받아보신 적이 있으세요? 없습니다, 저는. 아, 무풍면은 다행히도 그런 일은 없었나 봅니다. 최근에 그러니까 그 전에 이제 그 태풍이 왔을 때 예. 뭐 낙과율 뭐 80% 이상이면 보험료가 지급이 되고 이런 그 10년 전 이야기고요. 예. 지금 냉해 피해로 보상을 받은 농가들은 3년 전부터는 이제 생겨났죠. 예. 냉해 그 보상을 그러면 뭐 100% 다 받지는 못할 것 같고 100%는 못 받고 예. 어느 정도나 이제 받았어요? 작년까지 우리가 농협 재해보험은 80% 적용을 해서 예. 그러니까 100%가 피해를 봤을 때 80%를 주는 거죠. 80%. 우리 자부담 20%를 또 빼야 되니까 그렇군요. 자연 재해의 자부담을 빼는 것도 이상하죠. 예. 우리가 뭘 잘못했는데. 아. 뭐 여기에 대해서 혹시 농민들 뭐 보험 약관을 좀 바꾸고 싶다 이런 내용들 목소리들 많이 내실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는 그 80% 최근 3년 동안 보험료를 지급받은 사람은 50%로 또 깎여버렸어요. 아, 또 페널티를 주는 거죠. 자연재해를 입었는데 그 본인 농가의 실수로 그렇게 한 게 받은 아닌데. 게 아닌데 그다음에 3년 최근 3년 동안 안 받은 사람은 70% 일종의 그러니까 자동차 사고가 나면 보험료가 높아진 그런 현상과 비슷한 그렇죠. 거 봐야 되겠네요. 그런 그거는 뭔가가 자연재해를 입은 농가를 두 번 죽이는 거죠. 예. 그래서일까요? 최재형 의원님 완주군 의회도 보상률을 80%로 되돌리는 제도 개선안도 뭐 채택도 했고 또 과수 4종에 대한 재해보험금 지급 기준을 종전처럼 되돌려야 한다. 어찌 보면 갈수록 좀 좋아지지 않고 있어서 그런 것인지 이 내용과 관련해서는 어떤 말씀을 좀 하시겠습니까? 농가분들의 의견이 100% 맞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사실 이제 농작물 재해보험은
경제성을 따져가지고 우리 농협 재해보험을 취급하는 우리 농협의 수익 창출의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아, 그렇겠네요. 이거는 이제 농가를 위해서 좀 공익적 기능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정부가 농협에 지원을 해주는 것이고 예. 저는 그래서 이 보험 제도가 마치 어떤 뭐 자동차 보험처럼 예. 그렇게 자동차 사고는 나의 부주의가 상당 부분 차지할 수 있습니다. 예. 그렇지만 이 농작물 재해 부분은 자연재해이고 이건 뭐 내가 뭐 피하고 싶어서 피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예.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과감하게 조금 더 고쳐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자, 오늘 터놓고 말합시다. 전북의 농가 자연재해 피해 보완 대책은 무엇인가라는 주제로 전라북도 농축수산식품국의 최지은 국장 그리고 전북 농민의 무주지회 강우석 회장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과수화상병 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잠시 후에도 과수화상병의 피해 농가를 전화 연결을 하게 될 텐데요. 최지은 국장님, 익산의 사과와 배 농가 두 곳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원래 이게 네. 우리적인 지금 없었던 건데 처음으로 지금 일어난 현상이죠? 그렇죠. 그 전에 이제 조금 충북 쪽을 중심으로 예. 해서 일어났는데 예. 올해 처음으로 이제 우리 지역에서도 발생을 좀 했습니다. 예. 그래서 뭐 언젠가는 발생할 거라고 봤지만 그 의외로 또 생각 외로 좀 빨리 발생을 해서 예. 더욱 긴장을 좀 하고 있습니다. 예. 자, 이 과수화상병 제가 피해 농가 현장 그 취재를 좀 다녀왔는데 그 수많은 그 사과 나무가 한 그루도 없이 모두가 다 매몰 처리된 그 현장, 포크레인만이 작업을 하는 그 현장을 보고 오면서 상당히 충격이었습니다. 수많은 아이들의 체험의 학습 현장이었고 많은 분들의 그 이 사과를 통해서 이제 공급을 받았던 분들까지 감안해서 이제 미리 주문하신 분들까지도 계셨다고 했는데 상당히 이제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니었는데 어떻게 해볼 수가 없었고 뭐 다 매몰을 할 수밖에 없는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지금 한국에도 화상병이 발생했을 때 현재 기술로서는 뭐 이 과수화상병을 예방할 수 있는 예. 또 뭐 백신 개념의 그런 치료제는 없다 없이요. 이렇게 예. 보여지고 있고 예. 예. 이제서 뭐 연구를 우리 농진청을 중심으로 시행을 좀 하고 있습니다. 예. 다만 이제 농가가 우리 스스로가 이런 어떤 그 접촉성에 의해서 오는 부분을 최대한 막을 수 있도록 예. 뭐 울타리를 친다든가 농가 출입을 좀 외부인의 자제를 좀 시켜줄 필요가 있고 예. 또 출입할 때는 우리 스스로도 좀 소독을 좀 하고 또 뭐 여러 가지 농기구를 사용할 때도 다른 농가의 것이 이렇게 서로 교차 오염되지 않도록 예. 주의해줄 필요가 분명히 그러니까, 있습니다. 예. 자, 그래서 저희가 익산 과수화상병 피해 농가의 김남선 대표님을 전화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잘 지내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 예. 시간 주셔서. 아닙니다. 네. 저희가 이렇게 네. 말씀을 드릴 수 있게 인터뷰 응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고요. 그날도 네. 현장에 가서 말씀을 드리면서 저도 좀 안타까웠습니다만 30년간 공들여 키워온 그 사과나무를 다 갈아엎어야 되는 그때 그 마음 들었습니다만 한 번 더 그 안타까운 마음을 말씀해 주신다면요. 네. 저희가 화상병을 의심하게 된 것은요. 예. 5월 15일쯤 약간 끝순이 시들어가는 것을 발견하고 혹시나 순나방이 아닐까 하고 예찰을 했었어요. 예. 그런데 5월 20일부터 저희가 사과 열매 숙기 작업들을 시작하는데 다른 해와 달리 그 순나방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그래서 작업 도중에 시들은 가지를 가지고 기술센터 과수기에 연락을 드려서 농업기술원에 가서 그 자리에서 키트 양성 검사를 받았어요. 예.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인보도 다 철수했고 외부인 출입 금지와 또 팻말을 놓고 만평의 사과밭에 있는 모든 사과, 배, 나무, 기주식품까지 해서 예. 행정에서 전체적인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급속도로 감염이 빠르다는 것을 느끼게 됐어요. 만약에 조금이라도 늦게 발견했거나 아니면 농촌 농업기술원에 진단을 요청하지 않았더라면 조금 늦었더라면 다른 농가에게도 퍼질 수가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겠습니다. 더 많은 피해가 왔겠죠. 다른 농가들에게도. 예. 그리고 다행히 저희가 빨리 기술센터와 진흥청이 발빠른 이 움직임 때문에 예. 저는 그래도 좀 줄일 수 있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도 30년 키워온 그 만 그루가 넘는 그 많은 사과 나무를 매몰해야 되는 그런 결단 내리기는 쉽지 않으셨을 것 같아요. 그렇죠. 저희는 아이들과 함께 30년을 자식처럼 함께 키워서 이 과원을 퇴원해야 된다는 것은
정말로 상상도 못했죠. 예. 물론 화상병이 온 나무를 잘라내고도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것이 농장주의 한 권한이기도 한데요. 예. 그러나 과수농가가 사과 이 화상병이 세균성이다 보니 전라북도 전체 과수농가가 치명적인 어려움을 겪을 수 있게 될까 봐서 예. 저희는 정말로 과감하게 큰 결정을 했고요. 피눈물 나는 아픔을 참고 수확에 앞둔 매실부터 시작해서 사과까지 해가지고 만평의 사과 과수 전체를 매몰하게 되었습니다. 만평. 예, 제가 아까 만구라는데 네. 만평으로 정정하겠습니다. 네네. 야, 네. 그 어찌 보면 검사부터 매몰까지 농장주의 결단으로 지금 이루어진 결과입니다. 그렇죠? 네. 예. 지금 매몰한 그 상황, 그 만평의 땅을 보고 왔습니다만 앞으로 3년은 농사를 지을 수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네네네. 아, 저희가 세균성이다 보니까 예. 땅에 남을 수 있는 부분도 있지 않나 해서 예. 3년은 지나야 나무를 심을 수 있다고 해요. 어허. 그렇다면 그때 나무를 심어도 저희가 6, 7년은 키워야 그렇죠. 열매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예. 정상적인 수확까지는 10년이 걸린다고 봐요. 그러면 그동안에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말씀이시네. 그렇죠. 예. 그래서 그동안 저희들이 그 거의 7, 8년간의 생계를 유지한다는 것은 농가로서는 말할 수 없는 그런 힘든 일이죠. 예. 자, 그렇다면 네. 어쨌든 네. 다른 농가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 선제적으로 결단을 내리셨습니다. 그래서 메모를 한 상황 그리고 3년 동안은 지을 수 없는 상황까지 이제 인지를 하고 계시는데 네. 수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 그래도 나무 수량이라든지 현재 수익이 발생했던 부분을 평가해서 보상금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네네. 어떻게 이 부분은 진행이 되고 있을까요? 그 보상제도는 저희가 이제 그 화상병에 관한 행정의 정부의 지침 매뉴얼을 보면 예. 전년보다도 정부의 보상 대책은 많이 줄었다고 해요. 어허. 그래서 30년에 공들인 나무를 저희가 2년의 영농 보상비를 받게 된다고 하는데요. 저희는 한 주 분양을 해도 25만 원 단가인데 터무니없는 계산이 나오죠. 이런 보상 제도와 실질적으로 농가가 이런 재난을 겪고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말로 어려움이 많고요. 농가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농업을 할 수 있게 보상 제도가 조금은 개선되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그러니까 2년치의 영농 보상이죠. 영농 보상. 그 네네. 보상금으로서는 한구에서 발생할 수 있는 수익 대비했을 때 턱없이 부족하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네. 그럼 어떤 실질적인 보상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시는 겁니까? 그래도 저희가 이제 최소한도 저희가 이제 8년 동안에 나무를 심어서 열매를 보기까지에 그래도 최소한의 몇 년 거 영농 보상을 해 줘야만이 저희 예. 농가도 그동안에 나무에게 투자했던 그 가격 대비를 들지지 않겠지만은 아하. 어느 정도 일어설 수 있는 그런 보상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아쉬움이 굉장히 많지요. 예. 지금 아무것도 생각할 수 없는 그런 멘붕인 상태인데 예. 그 영농 보상비마저 이렇게 턱없이 부족하다고 한다면 예. 전년에 그 변경되지 않은 시점에서 해주신다고 해도 저희들이 사실은 힘이 드는 상황인데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전년도의 보상금 지급과 달라진 예 보상금 기준 아마 나무 수량이 여기에서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은데요. 네 그렇다고 해요. 그 보통 이제 전에는 나이테를 12년상 기준해서 적용한 화상병 손실 보상금을 지급했다고 합니다. 예. 그런데 지금은 이제 그게 많이 변경이 돼서 줄은 셈이 되지요. 그 최진국장님, 이 네. 영농 보상을 지급하는 그 기준은 행정이라면 여기서 지금 전라북도가 됩니까 아니면 뭐 다른 기관이 됩니까? 아닙니다. 지금 이제 과수 화상병에 대한 이제 대응 뭐 보상 예. 이거는 우리 농업진흥청, 우리 농진청이 예, 농진청. 좀 이제 책임을 지고 수행을 예. 좀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농진청이 관리하는 그 지침을 이제 말씀하시고. 좀 보완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자, 그 쭉 말씀을 들으면서 아마 많은 청취자분들도 상당히 안타까워하실 것 같습니다. 때아닌 뭐 생각지도 못한 과수화상병이 와서 30년 키워온 사과나무와 다른 기주 작물을 다 베어서 매몰한 상황 그리고 3년간 지을 수 없고
그 이후에 심는다 하더라도 열매를 맺는 데는 또 5, 6년에서 최소 6, 7년이 걸리는 상황. 그런데 영농 보상금 지급으로 2년치를 받은 상황. 앞으로 이 참 계획을 세우긴 세우셔야 될 텐데 그냥 땅을 놀릴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네네. 예, 혹시 자체적으로 어떤 계획들을 세우고 계십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가 어떤 대책을 세운다는 것은 아직은 어렵고요. 예. 그 후속 작물로 해서 기간이 늦기는 했습니다만은 현재로서는 이 넓은 땅을 날마다 바라보면은 정말로 서글픔이 가득해서 예. 고구마를 심게 되었어요. 아하. 현재는 지금 고구마를 심었습니다. 늦어도. 예. 그거는 고구마가 앞으로의 계획은 최선의 조금 제가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되고요. 고구마를 심으신 건 뭐 최선의 어떤 선택이라기보다는 우선 네. 예 임시적으로라도 지금 당장 무언가를 심어야 되기 때문에 고구마를 선택하신 것 같습니다. 네, 어쩔 수 없이 심었습니다. 예. 네. 아마 그 뒤에 이제 아마 농지인청이나 전라북도로부터 좀 더 그 조언을 좀 구하고 그. 네. 마땅한 작물이 있는지를 좀 더 논의를 좀 하셔야 되겠습니다만 네. 혹시 도에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실까요? 최재형 국장님 나와 계시는데 어떤 네, 국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바쁜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아유, 몇 별말씀, 가지만 예. 국장님께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네네. 화상병 폐원 농가가 예. 다시 일어서려면 첫째가 돈이 있어야잖아요. 예. 그 수확철에 나왔던 시작되는 시점에서 모든 걸 다 폐원했기 때문에 예. 그 농가가 보상금을 신청했을 때 예. 지급이 되는 시기가 얼마나 걸리는지도 궁금하고요. 아, 아. 예. 그 농민신문 6월 20일자 신문에 그 사상처음 생계안정지원금이라고 해서 6개월분이 지급된다는 그런 신문이 나와 있었어요. 네네. 근데 그 관계는 어떻게 되나도 궁금하고요. 또 저희가 농작물 재해보험을 들었어요. 근데 이 화상병이라서 해당이 안 된다는 농협의 그 전달을 받았거든요. 저희가. 근데 예. 사실은 세균성이라고 해도 인위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현재 약이 없는데 왜 이 재해를 갖다가 인정을 안 하는지 저 그게 굉장히 많이 궁금했거든요. 예. 그래서 한번 여쭤보려고요. 세 가지를 예, 질문하셨습니다. 어르신 좀 농가분께 말씀하시는 세 가지 부분이 제가 사실은 이제 네. 제가 지금 답을 드리기가 어려운 부분입니다. 예, 네. 솔직히 네. 그 보상금 이제 폐원 이후에 지금 이제 그나마라도 주기로 약속한 보상금이 언제 지급되는지 네. 또 그 6개월간의 생계 지원비가 나오는 네. 건지 나온다면 네. 언제 나오는 것인지 그렇죠. 네. 그다음에 이 부분은 제가 그 우리 농업기술원과 농진청을 통해서 제가 네네. 알아보고 예. 따로 연락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만 네네. 지금 말씀하시는 농작물 재해보험 그 대상 그 범위 안에 이 네. 과수 화상병으로 인한 부분이 좀 빠져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네. 저도 사실 좀 처음 듣는 부분이고 네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농협중앙회를 통해서 다시 네. 한번 좀 확인을 좀 해보겠습니다. 네네, 네, 고맙습니다. 하여튼 뭐 네. 이렇게 도움을 드리지 못해가지고 너무 죄송스럽고요. 네네. 하여튼 그 그거라도 일단 하시는 부분을 좀 찾아보고 예. 다시 한번 네.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예, 김선남 네. 대표님 네. 말씀 잘 들었고요. 힘내시고요. 네. 또 고구마 네네. 농사 잘 되길 네.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네. 고맙습니다. 예. 자, 익산의 과수화상병 피해 농가인 김남선 대표님과 말씀 나눠봤습니다. 강우성 회장님 같은 예. 농사를 짓는 분으로서 참 입장에서 마음이 많이 네, 안 좋으실 것 같습니다. 예. 같이 또 사과를 또 지으셨었고요, 과거에. 예. 네. 근데 이 그 화상병이 보상이라는 게 보통 사람이 생각할 때는 굉장히 많이 준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예. 근데 우리 사과 농가분들 그 사과를 7년, 10년 키우기 위해서는 실제로 저희도 몇 억을 투자를 해야 되거든요. 뭐 창고도 지어야 되고 기계 사야 되고 그렇죠. 그 우리도 그 시설을 하는데 들어간 돈이 꽤 몇 억씩 투자를 하는데 하루아침을 캐내버리고 나면 아이고. 실질적으로 뭐 2년 생활비 준다? 그럼 그동안에 투자한 이 금액 자체 사과를 못 짓게 돼버리면 혹시라도 대출금이 남아있을 경우에는 더 큰 문제가 되겠네요. 그렇죠. 창고 예. 짓고 뭐 보통 저희 그
SSG라는 이 약치는 기계가 예. 뭐 3천만 원이 넘어가거든요. 뭐 트랙터 한 대도 뭐 4, 5천만 원 넘어가고. 예. 근데 그거를 다 집에 그냥 모셔놓고 농사를 폐원을 하게 되면 그 대출금, 그렇죠. 그 투자비는 생각을 안 하고 당장 뭐 2년 주당 얼마 주는 게 엄청 크게 보이는 것 같은데 예. 실질적인 우리 농가에서는 못 살죠. 그러니까 참 아 글쎄요. 뭐 농가의 마음을 농사 짓는 분들만큼 알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래도 이 어려운 시기에 최소한 보상이라는 것이 좀 현실성 있게 이루어졌으면 한다 이런 말씀이신데 좀 표재 국장님 도 차원에서도 네. 참 노력을 많이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또 예상치 못한 일들이 좀 일어나네요. 예, 뭐 이제 사실 과수 화상병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아마 아직도 우리 농가들한테는 생소할 정도로 그렇죠. 저에게는 상당히 좀 당황스러운 이제 질병이고 예. 그것을 위해서 이제 뭐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이 또 제도의 틀 내에서 하다 보니까 농가분들이 받아들일 때는 참 피부에 와닿지 않는다 예. 이런 좀 그 하소연들을 많이 하고 계신데 공감이 정말 많이 가는 일단 부분입니다. 일단 뭐 치료제가 없는 백신이 없는 상황에서 농가에게 책임을 돌리는 그런 지금 상황에서 농작물 재해보험에 해당이 되지 않는다는 말씀은 그래서 이 부분은 좀 현실성 있게 좀 개선이 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예. 해보겠고요. 자 이번에는 전국 농민의 총연맹 박흥식 의장을 연결해서 전국적인 상황을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장님 안녕하세요. 네, 아이고 잘 지내셨습니까? 예, 잘 지내셨어요. 네, 의장님 뭐 많으십니다. 평일에는 또 서울에 가서 또 전국 농민의 총연맹 이끌고 계시고 주말에 내려오셔서 또 농사 일하시고 바쁘다고 말씀 들었습니다. 예, 뭐 먹고 살라니까 다 해야죠. 일도 하고 또 우리 농업 문제가 워낙에 지금 중요한 시기여서 예. 좀 많이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예, 전북의 의장을 맡고 계시다가 이번에 이제 전국 농민의 총연맹 의장을 맡고 계셔서 어깨가 무거우실 텐데 농사 많이 지어 보셨잖아요. 그런데 이 네. 자연재해로부터의 이 피해는 어떻게 좀 해볼 수 없는 인간의 한계 아니겠습니까? 네. 뭐 지금까지 재해 관련해서는 저도 농민운동 35년 하면서 재해 싸움만 하더라도 아마 내 인생에서 상당한 시간을 소비했던 부분들이 있는데요. 예. 결국에 바꾸지 못한 게 제 대책법입니다. 아하. 아, 대책법은 말 그대로 옛날 진짜 우리가 재정이 어려울 때. 예. 우선 대팝이라고 해서 농약대라든가 가루 엎었을 때 노타리 값이라도 주는 게 대팝인데. 아하. 그 부분이 지금까지 꾸준하게 20년 넘게 오다가. 예. 몇 년 전에 조금 올렸어요. 대팝이 예. 지원 금액을. 근데 우리가 요구한 것은 제 보상법으로 국가가 실제적인 피해에 대한 현실적 보상을 할 수 있도록 요구했지만 예. 아직까지 관철이 안 됐고 결국에 이제 보험으로 적용을 했습니다. 예. 그러면 이 보험이라는 게 물론 지금 현재 나타난 냉해 피해 같은 경우는 작년까지는 특약으로 해서 농민들이 많이 기피를 했어요. 예. 대개 3월 달에 날씨가 좋으면 냉해가 안 올 거라고 해서 사람들이 많이 하면서 그 피해가 너무나 많이 나다 보니까 이 종합보험에 적용해서 했는데 문제는 이제 지금까지는 80% 지원에 앞서 얘기했겠지만 80% 적용 보상을 하던 기준을 50%로 다운을 시켰어요. 예. 이제 문제는 이게 농가들이 인지를 하고 있어야 되는데 그리고 합의가 되었는데 아하. 농가들이 발생하면서 보상 금액이 50%다 하니까 뻥찐 거예요. 그렇네요. 이제 그러면 지금 저희들이 제기하는 문제는 이것은 실제 보험 계약이 농민들로부터 계약이 불완전 계약이다. 이건 계약이 성립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올해는 80%로 좀 원래 기준 단가로 그래서 이게 종합보험으로 넣으면서 이 보험 기준 단가를 낮췄는데 올해 피해가 4만여 농가가 넘다 보니까 예. 아, 7만 4천여 농가가 되어 보다니까 워낙에 피해율이 확대된 거예요. 예. 그러면 이 정도 되면 정부가 개입을 해서 보험료를 실제 80% 적용하는 게 지금 현실적인 문제고요. 예. 그 다음에는 제 보상법으로 가는 것들이 국가가 일정한 책임을 지고 실제 보험과 적용되지 않는 여러 가지 문제는 국가가 역할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아.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좀 답답합니다. 지금 농협중앙회에서 이 보험을 담당하고 있는 것이죠? 예, 예. 예. 그 농협 손해보험도
일종의 어느 정도 손해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개선이 어려운 부분입니까? 그래서 지금 나타난 문제가 종합보험에서 보험료를 수가를 낮췄고 3년 동안에 받지 않은 사람은 70%까지는 줍니다. 예. 근데 이게 냉해죄가 지금 3년째 계속된 거라 올해 같은 경우는 3월 말부터 거의 대여섯 차례 왔어요. 그렇죠. 자두 같은 경우는 수확을 아예 불가능하고요. 예. 배는 지금 김제 농가를 알아보니까 한 1,500평에서 자기가 2만 5천에서 한 3만 개 봉지를 싸서 수확을 하는데 예. 올해는 자기 것은 피해가 조금 났는데 6천 개밖에 안 쌌다는 거예요. 어허. 그러면 실제 이제 꽃이 피면은 대개 1, 2번가하고 6, 7, 8번가는 또 없애버리고 예. 3, 4, 5번가를 수확을 해서 상품성을 만드는데 그렇군요. 아예 3, 4, 5번가는 아예 없는 거예요. 지금 이 수확 자체가 할 수가 없는 구조예요. 지금. 아. 그래서 7, 8, 9번가 그나마 비품으로 상품성도 않는 것마저도 지금 나무를 보존하기 위해서 지금 이걸 살리고 있는데 그건 실제 시장 단가는 이 반절 가격도 안 된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 현실적으로 지금 현재 배나 복숭아 사과 농가들이 피해는 체감 온도는 너무 크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 보상 기준도 작년 대비 낮춰졌지 자기 부담금이 있기 때문에 50% 지원한다 하더라도 30%밖에 보전을 못 받아요. 예. 그러면 나머지 부분은 도저히 감당이 안 되는 거고 정부가 뭐 헥타르당 뭐 생계 4인 가전 해서 뭐 110만 원 생계비 지원도 한다고 하는데 그것은 진짜 이걸 복구하는 부분에 대해서 아니면 이 봉지 싸면서 그거라도 살리기 위해서 하는 투자 비용에 인건비도 안 되는 문제예요. 예. 결국에 올해 이제 과수 농가들은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도 사과에 상당한 지금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그렇겠죠. 지금 현재. 예, 예. 예, 그래서 원래 이 과수의 영양분이 이 분산돼서 이게 나무가 커야 되는데 과수로 가는 것들이 나무로 커버리면 옷자락이 됩니다. 나무도 연해지면서 꽃가루가 널러간다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예. 그러면 내년에 실제 배가 달리는 부분이 현수하게 떨어지면서 또 내년에도 타격이 드는 것들에 대한 우려가 굉장히 크더라고요. 아. 그러면 이러한 부분에 대한 보험에서 적용하지 못하는 부분은 국가가 이 재해로서 대책비를 지금 대책법밖에 기준이 없다면 좀 기준 단가를 높여서라도 좀 보장을 해야지 않는가. 이런 문제 지금 따급하게 대책을 세우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한해 농사만 망가뜨려지는 것이 아니라 네. 다음 해 농사까지도 영향을 미친다. 네, 좀 심각하죠. 예. 그 앞에서 익산의 사과 농가 그 과수화상병 피해 농가 전화 인터뷰를 했는데요. 예, 예. 과수화상병에 대해서는 농작물 재해보험에 해당이 전혀 되지 않는다. 이것은 이미 우리나라에 발생한 게 몇 년 안 돼요. 예. 2016년도 천안에서 나왔다가 뭐 안성, 17년에 안성에서 나와서 예. 실제 이게 이제 금지 병해충이라고 그래서 이제 수입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문제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나라 유입되면서 이거에 대한 것이 아직 연구가 안 됐습니다. 아하. 그래서 아직은 보험 적용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는 아직도 지금 진행 단계고요. 예. 그래서 그나마라도 농진청에서 지금 나름 기준 단가를 세운 것들은 우선 다급하게 세운 게 때문에 지금 한정에서 실제 농가가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정도의 보상은 현재 정부 대책을 쓴 없습니다. 예. 아 그래서 지금 이제 요게 이제 발생하게 되면 이 전체를 다 뽑아내서 없애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예예. 아예 이제 폐업을 하는 문제예요. 그렇네요. 그러면 최소한 이런 부분들이 폐업을 하게 된다면 우리가 지금 FTA 기금으로서 폐업 보상금이 있어요. 예. 그러면 이 폐업 보상금에 대한 기준을 일단 적용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따르는 이제 실제 농가가 오는 이 느낌, 이 피해, 요거에 대해서는 일정 정도 좀 삶을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생계비 지원을 좀 더 단가를 높여서 할 수 있는 방안들이 좀 정부가 긴급하게 법이 없더라도 예. 좀 일정 정도 진행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예. 뭐. 아, 참 어려운 현실인데 하나 그 앞으로는 이제 이게 예. 보험 적용은 아마 쉽지 않을 거예요. 이게 지금 보험 단가가 워낙에 이게 부상 단가가 크기 때문에 그렇죠. 보험회사에서 기피할 것이고 국가가 이거에 대한 지원 체계에 대한 바이러스로 인한 나타나는 문제에 대한 병행구는 국가가 이 재해보상법을 인정을 해서 실질적인 보상이 될 수 있는 예, 예. 이 제도적 보완을 하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예, 참 코로나19 이 참 백신도 없는데 이 과수화상병 역시 이제 농작물까지도 어려운 시기가 돌아온 것 같습니다. 앞으로 지금 세계적으로 나타난 다양한 병들이 예. 우리 수입으로 인해서 유입되는 것들은 이것뿐만이 아닐 거라고 봅니다. 그렇겠죠. 저는. 예. 그렇다면은 이리 저는 이 국가가
세계에서 나타난 병원균이라든가 나타난 것들을 조사해야 되고, 이게 우리나라에 유입됐을 때 어떻게 차단하는 것과 그다음 예방하는 것과 이러한 지도가 좀 발빠르게 지도하는 것들을 지금 요구하고 있는데 정말 시급하다고 봅니다. 예, 하나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예. 어쨌든 농사를 지어서 뭐 흉년이 되든 풍년이 되든 그래도 최저 가격은 좀 보장이 됐으면 한다. 그래서 이제 농산물 최저 가격 보장제인데 20대 국회에서는 발의됐습니다만 무산이 됐습니다. 21대 기대를 많이들 하고 계실 것 같은데요. 지금 국회의원 세 분이 최저 가격 발의를 한다고 지금 나왔는데 예. 내용을 보면 참 좀 답답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논의하는 이 TF를 우리 자체적으로 농민 단체들이 이 농산물 가격 보장에 대한 TF를 내부적으로 좀 꾸렸습니다. 농민에게 다섯 개 단지. 그래서 이거에 대한 대응하고 의원들이 지금 나는 발의 안 하고 그다음에 실제 우리가 요구하는 것들을 같이 해서 지금 이야기를 풀려고 합니다. 예. 자.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최저 가격보다는 예. 지금 현재 코로나 사태로 나타나는 문제에 대한 식량에 대한 기본 먹거리가 이제 우리 직결되는 문제고 국민들의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는 게 국가의 의무가 식량 자급까지도 문제가 되고 있는 시점에서는 예. 기본적 가격 보장이 최저 가격이 아닌 가격 보장을 이룰 수 있는 시스템하고 계약 재배로서 실제 직거래 형태로 소비자들의 먹거리가 제공될 수 있고 국가는 예산을 투여해서 전체 국민들의 먹거리 안전하게 공급할 수 있는 예. 식량 자급과 원예작물 이 품목별 작업을 하는 것들에 대해서 이제는 큰 바운다리 안에서 전 국민적 논의 구조를 만들어서 좀 하기 위해서 지금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예, 예. 그래서 이것은 사회적 협약을 통해서 단순히 농민 문제가 아니라 국가 문제로 그리고 소비자 국민 문제로 해서 농산물 가격 안정과 또한 식량 자금 문제를 지금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아유 말씀 더 들을 내용이 많습니다만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생하시고 예. 예, 고맙습니다. 전국농민의 총연맹 박흥식 회장과 말씀 나눠봤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 말씀 좀 들어야 될 텐데요. 강우석 회장님 예. 오늘도 돌아가시면 또 일 많이 바쁘실 텐데 어떤 말씀 예. 좀 하고 싶으세요? 저는 그 이 농업을 하나의 그 직업군으로 보면 안 된다. 농업은 식량 안보 차원이나 공익적 가치 기능을 다 같이 봐서 물론 뭐 전라북도 또 우리 따지면 무주군도 중요하지만 예. 정부 국회 기재부에서 이 보험이란 자체가 재해보험인데 농협은 이 농협 재해보험을 돈벌이로 생각하면 안 되죠. 이 농협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협동조합이거든. 농민을 대표해서 공동구매 공동판매를 하기 위한 목적으로 태어난 단체인데 이게 자꾸 이게 저 돈으로 연관해서 적자다는 식으로 이제 접근을 하고 있고 예. 정부에서는 다른 쪽 예산도 많겠지만 이 농업에 대한 예산을 너무 적게 세우다 보니까 예. 농업을 그냥 하나의 직업으로 보고 있다. 아. 이거 직업으로 보지 말고 예. 좀 공익적 가치로 봐줬으면 좋겠다 하는 겁니다. 예. 최재형님 마무리 말씀 못 드렸었죠. 아쉽습니다만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예. 자 오늘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도의회 최재형 국장 그리고 전북농민의 무주주의 강우석 회장과 함께 했습니다. 다음 주 일요일 오후 5시 5분에 인사드리죠. 합류회였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